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투자 애너빌리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투자 애너빌리티가 기분 좋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7%대에서 장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은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가 추세를 돌렸죠. 그리고 지금 시총이 13조 5천억짜리 대형주입니다. 자, 지금 이 7%, 8%대 이 정도 양봉은요,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로 치면은 장대 양봉이에요. 왜냐면 코스닥 이 중소형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한 20%짜리 장대 양봉 나온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거래대금도 지금 모처럼 터졌죠. 4,500억 이상 터졌고요. 지금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대 양봉으로 지금 지켜주면서 장마감을 했는데, 자, 거래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600억,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추세가 좋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물량 털어버리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자, 22,000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자, 마이너스 3%에서 한4% 정도 남았습니다. 자, 3, 4%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요, 이 고점 돌파하고 주가는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투자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다뤘던 이유는, 자, 여기서 지금 지루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루하다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 약수익에 만족하시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체크하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한참을 빠졌죠. 자, 빠졌던 이유도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동해 쪽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 지루한 구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000억 원 이상 터졌습니다. 자, 거래대금만 안 빠지고 지금 이 자리만 지켜주더라도요, 투자 애너빌리티는 충분히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언제 급발진할지 몰라요. 자, 주가 언제 급발진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제 어제였고요. 오늘 바로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 자, 부분이에요. 2주 남았습니다. 자, 체코 관련해가지고 이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빠르면 6월 말인데, 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좀 지루하게 간다라고 해서 혹시 손절할까봐 아니면 조금 올라가서 5% 10% 20% 정도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빠르게 익절할까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손절할 게 아니고 또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익절할 게 아니다라는 거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대시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짧게 먹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익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매동을 좀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했던 거예요. 자, 보면 매동이 어때요? 자, 지금 개인들이 지금 293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다 받았는데, 자, 지금 외인이 111만 5천 주, 111만 5천 주, 기관이 180 2만 주. 그러니까 지금 기관에서 외인에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 샀습니다. 연기금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다 긁어 모았던 이유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6월 말에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애너빌리티의 주가를 다 긁어 모은 거고요. 지금 이 개인들은 그동안에 이 지루했던 감정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수익으로 돌아서니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까 봐 제가 계속해서 저희 주주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려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은 매도 안 하시고 충분히 이쪽 편에서 갖고 계신 줄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 일단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수급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수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나왔을 때 급등 시그널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은 완벽합니다. 투자 애너빌리티의 수급은 완벽해요. 우리가 오늘 팔지만 않았으면 돼요. 자, 오늘 안 팔고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데, 자, 끌고 가려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어요. 자, 주가를 이제 끌고 갈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3만 원대 이 구간까지 끌고 가려는 분이 계시고요. 정말로 대시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시세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면서 이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은 정말 5배, 6배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분이 있고요.
못 끌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버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요, 5% 이상 되고 10%, 20%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고 싶어지죠. 팔고 싶어지는 감정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정말 30% 슈팅 나오고 이러면 그때는 정말 못 참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인들이 이 대시세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더라도 끊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끊어 먹다가 다시 한번 고점에서 물려가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할때 거의 먹었던 수익을 다 뱉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최근에 이 HLB잖아요. HLB. HL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다들 수익을 많이 봤죠. 이 대시세가 나올 때. 그렇죠? 이 대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수익을 다 많이 봤습니다. 이때 끊어먹고 끊어먹죠. 끊어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빠졌을 때도 끊어먹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대응했다가 주가 급락.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수익 봤던 거를 여기서 다 날려버리는데, 자, 지금 이 차이점은요,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자, HLB 관련해가지고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지금 이 FDA 승인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평당가가 3에서 4만 원대입니다. 자, 이때 갖고 가셨던 분들은 여기서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수익을 받고, 주가가 급락을 했어도요, 그래도 수익을 계속 갖고 가시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손실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대세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이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투자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끌고 가려면 그런 확신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인드셋을 해드릴 거고,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이런 이슈들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뉴스가 나왔죠. 자, 보시면, 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 투입한다. 자, 원전 산업 부흥 정책 가속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용량 3배 확대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뉴스고요. 뭐 특별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오늘 9시, 자, 19일 10시 38분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SMR 하면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SMR 뉴스케일 파워,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겁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이 50조 원전 프로젝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납품을 2조 원 정도 할 거다라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게 1개월 이내에 다시 공시를 하게 됐는데, 자, 이 부분에서 SMR 하면은 우리나라는 SMR 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 도, 주입니다.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를 더 크게 반영을 한 거고요. 자, 올라갈 때 맞춰서 타이밍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나오죠.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 회의. 자, 계속 말씀드렸듯이 6월, 7월, 8월. 자, 지금 폭염으로 갈수록 전력이 피크를 찍을 텐데, 그때마다 이 원전 관련해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해서 주가들이 계속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6월부터 해서 이 체코 원전, 그리고 이 1개월 이내에 재공시, 이것도 6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죠. 자, 제주도 쪽부터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이 제주부터 올라오는 장마 전선 때문에 이 6월에 이 장마가 끝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7월부터 폭염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력 피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전력 피크 부족하다. 그리고 이 체코 관련해서 이슈 이후에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이 유럽 국가들의 이 원전 수주 계속 있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이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 수주 관련해서 이슈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코 원전이 일단은 지금 첫 단추로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자, 빠르면은 6월 말이에요. 자, 2주 채안 남았죠. 지금이 19일이고 이제 당장 이게 지났으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자, 10일 정도 남았고요. 이 10일 안에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급등할 수도 있어요. 크게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만약에 피크를 찍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도를 할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구간에서 이 기대감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끌고 가면서 재료가 나왔을 때 지금 그 재료의 결과를 보고 더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수급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률과 이 거래 대금 이런 걸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안내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투자 애너빌리티 쉽게 그렇게 끝날 만한 이슈 아니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대세 가져갈 때 여러분들 이 계좌를 정말 이럴 때 두 배 세 배 늘려야지 언제 늘리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살면서 이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이 원전 수출, 이 바라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때 시세 먹었던 분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15년 만에 이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주식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평생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죠? 많게는 한 세 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큰 시세를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주가가 지루하게 행보를 하든 여러분들께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시면 짧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대시세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세뇌를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시세를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보고 다들 성공을 하면 저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또 같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큰 시세에 가져가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족보도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 실시간으로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족보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족보 내용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투자 애너빌리티, 이 투자 중공업이었잖아요. 투자 애너빌리티가 과거에서부터 지금 시세를 어떻게 냈었는지, 어떤 거가 주가 트리거가 되는지 지금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전력부터 해서 SMR,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이 빅테크들의 투자, 그리고 미국에서 에너지 장관이 이 SMR을 공동구매 해가지고 이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지금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체코로부터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중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어지는 이 수주 랠리. 그러면은 15년 만에 수출이 이어지게 됐을 때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 원전 기업단이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한수원도 만나고요. 한전도 만나고 지금 돌아갔죠. 자, 왜 그랬겠어요? 자,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랑 붙고 있는 이 프랑스가 지금 이 정부가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 전체에 리스크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불안감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도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체코나 영국이나 폴란드나 지금 원전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사실 프랑스에다가 맡기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가 만약에 얘네 때문에 위기가 생기라도 하면 당연히 원전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이게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사실상 이 합리적인 근거로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원전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 단순히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돈이요, 지금 총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급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는 이 공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범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투자 애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이 과거 15년 전에 2009년 바라카 원전을 이 내기를 질 때 여기서 정확하게 이 공기와 이 예산을 딱 맞춰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버렸는데 정말 중동의 신화죠. 이게 계속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이 체코도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팀코리아의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신뢰도입니다. 이 신뢰도가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공기와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100% 완성을 시켰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회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 원전을 정말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잘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우리가 이 15년 만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는 정말 이 다시 한번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주가가 정말 크게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된 주가 반영이 돼서 정말 대세가 나고 또 여기에 투자한 주주님들이 정확히 수익을 내는 좀 그런 상황이 정말 이끌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애너빌리티 이렇게 쉽게 끝날 만한 이슈 아니고 또 여기서 주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 보고 나올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슈와 정보를 공유를 드리면서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예요? 재료가 뭐가 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새로운 호재들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게 10배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쭉 10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와 새로운 논리와 호재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끝나겠지 했던 이런 생각들이 바뀌면서 이들조차도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주도주가 정말 10배 이상 대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 지금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계속 가죠.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 계속 가죠. 자, 최근에 뭐 AI 반도체에서 HBM, 한미반도체 아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13배 이상 갔어요.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10배 이상 갔죠. 자, 과거에 2차 전지 뭐 갔어요? 에코프로 15배 갔습니다. 그리고 금양 20배 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주도주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이 있는데 그런 주도주들 보통 대형주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는 방이 있으니까요. 이쪽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 족보를 받아보시고 그 안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 채널도 더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유튜브로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로 한번 주세요. 010-2108-8706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두산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 족보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거 받아보시고 이 내용들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제가 왜 여기서 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뉴스나 공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분들은 여기 안에 입장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부분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과 함께 같이 좀 안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같이 좀 보세요. 자, 지금 30조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 내용은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캘파 50조 주기 납품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원전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13조가 넘는 이 대형 종목입니다. 이 대형 종목이 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소형 종목이랑 달라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등락률이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7, 8% 갔는데 지금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갔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소형 종목, 이 협력사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이 정도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매수타점 가능하니까요. 지금 이거 꼭 잡으세요. 여러분들 일정이 너무나 명확하고 재료가 역대급이고 세력성 흐름이 포착이 되고 단기 수익 다 됩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아직 제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고 같이 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한번 확인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서 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금이 좀 소액이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게 가진 종목이 나으실 수 있고요.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두산이 낫겠죠. 그리고 비율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하시고 같이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큰 시세 나올 거예요. 지금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까지 안내 드렸고요.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돈 주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금 별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한 번 더 이런 거 올려드리고 한 번 더 영상 찍어드리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 좀 전망되어진 부분들 같이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쪽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도주 그리고 이런 재료들 그리고 이 세력에 대해서 지금 삼박자가 딱 떨어졌을 때 주가에 큰 시세를 주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종목과
이 재료와 타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에 1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500만 원으로 20배 만들고, 1000만 원으로 10배 만들어서 1억 만든 게 아니고요.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2배 만들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만약에 500으로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만들기가 되는 거죠. 자, 1억으로 하면, 그쵸, 2억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자금을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1억이라고 문자 주셔서 들어오시고요. 중간에 늘리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문자 주시고, 선착순 100명까지인데 이미 다 찼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그냥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요. 1억이라고 문자 주셔서 입장하시고 경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험이 중요한 게 1000만 원으로 자, 2배에서 2000 만들죠. 그럼 2000으로 3000, 4000 만들면서 5000까지 또 1억까지 만들어 갈수 있는 건데 이 경험을 못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시고 이번에 꼭 수익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달에 정말 큰 종목들, 좋은 재료들, 또 좋은 강한 테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이런 정보들,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